그 어노인팅 5집 인도하면서 좀그 온맘 다해라는 곡을 사실 처음에는 넣을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20대 때 진로와 비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. 악기 좀 주세요.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. 근데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? 할때 응답처럼 주셨던 찬양이 그 가사 2절인데요.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고. 너무 충격이 됐어요.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손만 손을 구하고 구해, 있더라고요. 도움을 하나님 구했는데. 주신 선물만. 근데 그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의 인격,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너무 와닿고, 혼자 많이 불렀던 곡인데,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고백으로 불러주시게 됐죠. 예배하는 마음으로 네. 함께 하겠습니다. 강명식 교수님의 온 마음 다해 만나보겠습니다.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,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.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.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.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.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.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.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.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.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.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.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.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. 온 마음